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읽기 시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절 혹은 두 절씩 읽고 있습니다. 어느덧 시편 2편 마지막 절까지 왔네요.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2편 12절입니다.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슈쿠 바르 펜 예 에나프 베토브두 데레크 키 이브 아르 키무아트 아포 아슈레 콜 호세 보. 자, 먼저 아트나흐를 찾아야겠죠. 아트나흐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전반절과 후반절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반절에 나오는 동사를 보면요, 나슈쿠라는 동사로 시작하고 있죠. PL 명령형 2인칭 남성 복수처럼 보입니다. 이걸 보면 이제 2인칭 남성 복수라는 걸 알 수 있고, 어근에 가운데에 따게시 포르테가 있는 것으로 봐서 얘가 PL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음 변화도 PL 미완료는 원래 역카텔이거든요. 근데 이제 복수니까 테카틀루겠죠. 테카틀루. 그러니까 테카틀루인 거예요. 그런데 접두어가 지금 여기 없어졌죠. 접두어가 없다는 거는 미완료형에서 접두어가 없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는 PL 명령형 2인칭 공성 혹은 남성 복수라고 할 수 있겠죠. 나샤크라는 말은 이제 입맞추다 라는 뜻입니다. 예, 키스죠. 입맞추다. 그러니까 번역해보면 너희는 입맞추어라. 누구에게? 바르에게. 바르는 이제 아들입니다. 아들. 예. 원래 히브리어에서 아들이라는 말은 바르가 아니고 벤이거든요. 벤. 예, 벤이 아들이잖아요. 근데 바르는 아람어입니다. 이 시편 2편을 지금 1절부터 쭉 같이 저와 함께 들으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시편 2편에 아람어 차용어, 아람어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편의 많은 구절들이 아람어스럽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히브리어로만 읽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바르,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너희는. 자, 펜, 펜은 이제 뭐뭐하지 않도록이죠. 혹은 뭐 그렇지 않으면 뭐뭐하지 않도록으로 볼까요? 예, 에나프 토브두 데레크.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레비아 분리 악센트가 있죠. 그래서 예, 에나프 하지 않도록, 그리고 초부두 하지 않도록 입맞춰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예, 에나프, 아나프라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이 아나프는 이제 진노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토부두는 이제 아바드에서 왔죠. 멸망하다. 이렇게 됩니다. 데레크는 이제 길이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예, 에나프니까 요드가 있으니까 아나프의 미완료 칼 미완료 3남단이죠. 그가 진노하지 않도록, 그리고 토부두 너희가 길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들에게, 너희는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할 것이고 너희가 길에서 멸망할 것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전반절에 이 아나프 동사를 조금 생각해 볼까요? 아나프라는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아바드라는 동사도 마침 지금 잘 나왔죠. 예. 아나프라는 동사는 일단 딱 보시면 폐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알렙이니까 얘가 약동사 중에서 폐 알렙 동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폐 알렙 동사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마침 교보제가 쫙 있죠. 이 미완료가 됐을 때 오가 나와요. 이게 폐 알렙 동사의 강력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폐 알렙 동사 중에 아마르 동사가 있죠. 아마르, 바이오메르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바이오메르, 오마르. 그러니까 미완료는 오마르예요. 3남단이 요마르죠. 요마르. 예, 요마르. 그래서 이게 페알렙 동사의 특징입니다. 페알렙 동사의 미완료는 홀렘으로 시작한다. 요마르가 된다. 요마르. 그런데 성경에서 페알렙 동사로 취급되는 것이 몇 개가 없어요. 다섯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섯 개만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시면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페알렙이 아니라 그냥
폐후음 동사인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할렙 동사는 사실 외우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멸망하다, 말하다, 그 다음에 폐할렙 동사가 먹다도 있죠. 악할, 그것도 이제 유명한 동사죠. 먹고, 멸망하고, 말하고, 기꺼이 뭐뭐하고, 아바. 그 다음에 떡을 굽다 할 때 아파. 네, 요런 단어들. 이렇게 다섯 개가 폐할렙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바드, 아마르, 아칼, 아바, 아파. 요거를 제외하고는 다 폐후음 동사 취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아프 진노하다라는 동사도 폐할렙 동사가 아니라 폐후음 동사인 거예요. 근데 이제 폐후음 동사의 미완료의 특징은, 자, 미완료가 됐을 때는 앞에 요드가 붙죠. 이렇게 요드가 붙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후음은 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알랩의 영향으로 앞에가 아가 돼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후음에는 단순 재배가 올 수 없으니까 복합 재배가 앞에 아와 비슷한 복합 재배가 와서 그 핫텝 파타가 온 거죠. 그래서 야 아노프가 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야 아노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예 에나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상태동사일 때는, 그러니까 얘가 행동사죠. 상태동사일 때는 이렇게 에 발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에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도 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노하다는 사실 상태동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폐후음 동사인데 앞에가 알랩으로 시작하는 에는 상태동사처럼 에가 옵니다. 그래서 얘 에나프가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폐후음 동사는 원래 아가 와야 되는데, 그런데 폐후음 동사 중에서도 이렇게 알랩으로 시작하는 애들은 폐후음 동사의 상태 동사처럼 변화를 해서 애가 온다. 그래서 어쨌든 형태상을 보면 그가 진노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가 너희가 길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예. 왜냐하면 if 아르 김 아트 아포, 직역하면 이렇게 되죠. if 아르는 바아르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불타오르는 거예요. burn. 예, 키무 아트는 이제 메아트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약간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급히 빠르게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코가, 아프는 코죠. 직역하면 그의 코가 빠르게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코가 불타오르는 게 구약성경 히브리어 안에서는 이제 수거처럼 진노하다로 쓰이죠. 그러니까 앞에 이 아나프하고 평행을 이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진노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의 진노는 매우 빠르게 불타오르기 때문인 거죠. 예, 그의 코가 급하게 불타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후반절입니다. 시편 1, 2편 전체의 수미상관을 만들어주는 표현이죠. 바로 아시레, 복되도다. 누가 복될까요? 모든 사람, 그에게 핫사하는 모든 사람. 핫사는 이제 피하다죠. 그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체레오드니까 복수 연기형이죠.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다, 복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2편을 종합하고 1, 2편을 종합할 텐데, 1편에서는 복되다 라고 하면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됐죠. 그런데 2편에서는 그 아들에게 피하는 사람이 복되다 라고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자, 호세는 핫사의 칼 분사 남성 복수 연계형이죠. 예, 분사는 코텔 형태니까 호 세가 이제 코텔 형태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연계형이죠. 사실 연계형이 나오면 뒤에 절대형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전치사가 결합한 형태가 나와서 사실 좀 독특한, 시편 같은 데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조금 길었습니다만 12절 다시 한번 읽고 해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슈크바르 펜 예 에나프 베터부뚜 데레크. 너희는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예 에나프, 그가 진노할 것이고, 토부뚜 데레크, 너희는 길에서 멸망할 것이다. 참으로 키 이브 아르 키무 아트 아포, 참으로 그의 진노가 급하게 타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레, 복되어라, 행복하다, 복이 또다,
콜 호세포 그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네, 오늘 2편 12절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